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원장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얘기 중심으로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임기가 끝납니다. 8년 동안 한국은행 총재를 이제 재임을 했는데요.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주일 총재 후임으로 내정된 분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IMF 이제 아태 담당 국장인데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창용 내정자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통화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오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워낙에 엄중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얘기는 부동산 얘기인데요. 임대차 3법을 인수위원회에서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라고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다라는 건데 심지어 폐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부작용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인수위가 내놓은 대안이 있거든요. 그 대안은 실제 이런 부작용들을 충분히 덮을 수 있을 만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인지 이런 얘기까지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실시간 댓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새 내정자 얘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또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왼쪽에 이인철 참종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로 평가부터 좀 들어가 보죠. 이거 우리 교수님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8년 네. 했죠? 네. 뭐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제 뭐 저 이주열 총 이제 오늘 이후로 전 총재가 되실 텐데 제가 한국은행에 근무했을 때 그때 같이 조사업에서 근무를 같이 했었었고 굉장히 온화하고 무난한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연임된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연임되었던 거라서 또 특별히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첫 번째로 이주열 총재가 계셨던 8년 동안에 뭐 그 본인께서는 굉장히 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했지만 숫자상으로 보면 물가가 굉장히 안정됐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물가가 안정되는 시절에 총재를 하셨어요. 이주열 총재가 2014년 4월 달에 이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소비자 물가가 1.4%였었거든요. 예. 계속해서 1.4, 0.7, 뭐 심지어는 뭐 디플레다라고 막 떠들 정도로 물가가 안정이 되었다가 임기 끝에 와서 이제 확 올랐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이주열 총재는 다른 역대 총재들보다도 물가 안정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때 총재를 하셨다. 이게 참 본인으로서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 질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옥의 티라고 하면 2014년도에 취임하자마자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가 최경환 씨였었어요. 예, 예. 이 최경환 씨가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고 하면서 집 사라고 하면서 금리 막 낮추고 부동산 경기를 막 띄울 때였거든요. 예. 그때 국제금리는 놀랍게도 그때 국제금리는 막 올라갈 때였었어요. 막 올라갈 때였는데 주구장창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많이 내렸죠. 저는 그게 결국은 그 후에 이제 부동산 투기라든지 또 과도한 유동성이라든지 저는 그것의 원죄라고 봐서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행운하였고 집권 초기에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주택 경기 부양과 맞물려서 너무 심하게 금리를 내리는 바람에 네. 오히려 미국 금리보다도 우리가 낮아지는 그 정책이 저는 두고 나중에 그 어떤 평가에 있어서 저는 좀 옥의 티라고나 할까?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분 2014년 15년에 걸친 네. 금리의 인하 이게 굉장히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소위 말하는 한은의 독립성을 별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까? 뭐 그 전에도 제가 통계를 들여다 보니까 여기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나 또는 대통령 선거에 앞서서 그 기준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린 예가 여러 번 있었어요. 예. 아까 말이 나온 김에 2015년 16년도가 바로 그때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때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나중에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물가 안정 시기라는 되게 행운도 안고 있었으면서도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다가 금리를 남들 다 올릴 때 오히려 낮췄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그런 해석이시지만 네.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물가 안정도 본인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고 근데 금리를 올려서 집값이 한참 올라게 했던 단초는 제공했고 좋은 평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하여간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아예 뭐 지금 교수님께서 아쉬운 점까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도 평가할 만한 점에서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아마 이제 이주열 총재 이전 김중수 전 총재 네네네. 시절에 이제 한은을 직접 출입을 했어요. 네. 느낀 게 이게 한은의 수장은 특히 두 부류예요. 외부 관료든 이제 관료 출신이 장을 맡든 아니면 이제 내부 출신이 내부 출신이라든, 승진을 네. 해서 이제 이 한은의 조직을 이끌어가든 근데 이제 후자이면서 후한 평가를 받는 건 뭐 40년 이상 한 우물을 팠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수장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치색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이전 김중수 총재 얘기는 아마 포탈에다가 동결 중수 치면 닉네임으로 남아있어요. 굉장히 통화정책 변화에 늦었고 대응이 늦었다 보니까 변동폭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런데 이주열 총재가 그나마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특히나 저는 한은 출입하면서도 그렇고 한국은행이 미국에 앞서서 통화정책을 먼저 움직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난해, 네. 지난해 8월부터 8월, 11월, 1월 세 차례에 걸쳐서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 미국이 3월에 인상을 하고 연내 6번 더 인상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빅스텝, 0.5% 인상도 예, 있을 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시그널을 던져줬지만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는 뭐 석 달 새 뭐 몇 조가 빠졌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큰 충격을 미리 막았다 어느 정도.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면 저는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소소보다는 높고 not so bad. 그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고 앞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물가 굉장히 안정적인 시기에 와서 당연히 한은의 정책 1순위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런데 네. 물가가 안정적인 시기에 와서 금리를 이렇게 3번 정도 선제적으로 인상을 했지만 최근 물가는 5개월 연속 3% 웃돌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 물론 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었고 여러 가지 이게 뭐 해외 원자재 재발 인상이어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물가 책임은 결국 수장한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이제 앞서 얘기한 그시나 베리 그스로 가기에는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금리가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제로로 가면서 이건 뭐 전 글로벌적인 뭐 현상이었고 예. 패턴이다 보니까 앞서서 이 유동성, 이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을 교란시키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그리고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데 대해서는 역시 뭐 정부 정책 책임자도 있겠지만 한은도 통화정책을 관리하는 수장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금리 얘기는 조금 더 해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두 분이 금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 그 사실은 그 이주열 총재 있을 때 이 금리 실기론 얘기도 한번 되게 한동안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이 좀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는 작년 하반기 쪽에서는 뭐 선제적으로 잘했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전에는 또 너무 늦다 이런 또 지적도 있었던 게 있어서 이 금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한동안 있었다면 실기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이주열 총재의 경우에는 실기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우리 제가 보내드린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네. 참고가 될 텐데요. 거기 보면 예, 나오네요. 2014년에 저기 제일 왼쪽이 그 이주열 총재가 있었었던데 제가 그 화살표를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쳐놓은 때가 미국 금리는 막 올라가는데 한국 금리는 막 내려갔었던 때예요. 지금 그러면은 제일 오른쪽, 빨간 게 미국 금리네요. 그렇죠? 예, 빨간 예. 게 미국 기준금리고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 금리 기준금리보다 오히려 막 올라갔는데도 우리 한국은행에 이주열 총재가 있었던 2014년, 15년, 16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내렸거든요. 예.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네. 정치적인 뭔가 영향을 받았단 말씀이신 거고. 그때 물가도 굉장히 괜찮았고 네. 그랬는데 저걸 내렸다. 저는 그거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4.7사를 주장을 하면서 4만 불 만들고 그다음에 수출 부진에 따르는 경기 활성화를 시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울려 가지고 또 2016년도에 또 총선도 있고 하니까 예, 예, 그런 예. 것들이 얽혀서 저는 이주열 총재의 첫 번째 임기 4년에 저금리 내린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된다. 예, 예. 도저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건 실기가 아니라 완전히 좀 거꾸로 간 부분이 있다. 네. 저것 때문에 부동산 심각한 투기에 저는 빌미를 네. 제공했다는 것이고요. 네. 아까 우리 김중수 총재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김중수 총재는 4년 임기 중에서 전반부는 금리를 아주 줄기차게 올렸어요. 그리고 하반기는 또 줄기차게 내렸어요. 네. 미국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변동이 없는데도 김중수 총재 기간 동안에는 올렸다 내렸다 되게 종을 잡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고전에 이제 이성태 총재도 보면은 제가 노란 그림이 있는데 그 노란 그림을 보면 미국 기준금리를 막 내리는데 네. 미국 기준금리를 막 내리는데 이성태 총재는 또 줄곧 금리를 올렸어요. 그때 비판 참 많았거든요. 저게 이제 왜 저기 미국이 기준금리를 막 내렸냐 하면은 서브프라임 때문에 예, 예, 예. 금융위기가 막 발생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할 때인데 2008년도에 한국은행에서는 예, 예. 기준금리를 계속 네. 올려서 제가 그때 그걸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 올렸다가 결국은 이제 내렸죠. 2008년부터는 예. 급격하게 내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주열 총재의 경우에는 실기를 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세하고 거꾸로 간 연도가 저는 많았다. 역대하는 총재 중에서 기준금리 인하율로 따지면 아마 가장 네. 많이 내렸던 네. 하는 총재였다는 네. 면에서 네. 지금 과잉 유동성, 그다음에 가계 부채. 제가 통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주열 총재 8년 동안에요. 가계 부채가 1022조에서 1862조로 839조 네. 늘었어요. 근데 고전에 김중수 총재 4년 동안 239조 늘었고요. 네네네. 이성태 총재 3년 동안 230조 늘었거든요. 박승 총재 4년 동안 86조 늘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총재 중에서 이주열 총재가 두 번 했다고 치더라도 8년이라고 치더라도 가계 부채가 839조 늘었다는 거는 이거는 그동안의 과도한 저금리, 과도한 유동성 공급 이것이 지금서부터 이제 다음 총재가 계속해서 떠안아야 할 저는 예. 짐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얘기는 예 뒤에서 이창용 네. 국장 얘기할 때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더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저 그래프를 보시면 이 변동폭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김중수 전 총재의 경우에는 4년인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금통위가 매달 한 번씩 그러니까 4년 동안 48번이 열렸는데 40번 동결이에요. 40번 동결이고 5번이 금리를 이제 인상하고 3번이 인하했어요. 그럼 변동폭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제 매번 지적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실기하게 되면 그렇죠. 폭풍이 좀 심하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주열 총재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굉장히 물가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지금 저기 보시게 되면 특히 초반 2014년 초반이 아니라 네. 그다음에 2019년 2020년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2018년 19년부터 미국처럼 통화 정책을 1년에 8번 네. 45일 간격으로 8번 횟수가 바뀌었는데 미국은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통화정책 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네. 긴급하게 모여서 1%, 0.75% 네. 과감하게 그냥 제로로 가버렸어요. 그때 아마 그런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거의 어쩔 수 없이 네.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무제한에 가깝게 풀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계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본인 책임도 있지만 그 경제 상황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돈을 풀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어서 지금 뭐 네. 퇴임 변으로 이주열 총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경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 퇴임할 때 되면 이제 다 내놓게 되잖아요. 네. 인사에서 멀어지기 네. 때문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잔뜩 이제 다음 내정자한테 이제 짐을 넘겨주고 가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창용 후보자 그 얘기를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 IMF 아테 담당 국장이었고. 교수님 어떤 분이세요? 일단 뭐 그분의 이력으로 보면 한은 출신은 아닌 거죠? 네? 한은 출신은 아니에요. 예, 아니시고 예. 원래는 베이스가 대학 교수였고요. 대학 교수로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인수위원회 참가했나? 뭐 하여튼 이명박 정부에 참가하면서 금융위 부위원장을 잠깐 했고요. 행시를 패스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까 이른바 이제 어공이군요. 어쩌다 그렇죠. 그래서 예, 대학 교수로 서울대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금융위 오셨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에 연구원으로 예, 수석 연구원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IMF로 가셔서 IMF 아태 국장을 했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 IMF 조직도를 보니까 그 국장이 35명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게 매니징 디렉터, 그다음에 5명인가 4명이 데퓨티 매니징 디렉터, 그리고 그게 5명이 이제 수뇌부고 그리고 한 30명 정도가 뭐 아시아 태평양, 그다음에 아프리카, 중남미, 네. 유럽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IMF에서 그 국장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뭐 고위직이긴 하나 수뇌부는 저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고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IMF를 움직이는 그 멤버는 아니었고 32명인가의 그 이그제큐티브 디렉터가 있어요. 네. 그 이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그 출자에 따라서 예 출자액에 따라서 가장 이제 그 출자를 많이 한 나라들은 독자적으로 한 사람을 선임을 하고 네, 네. 그렇지 못한 나라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된 게 호주 네.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쪽에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이 돌아가면서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IMF에서의 지위는 고위직이긴 하나 최고위직은 아니었고 그리고 한국은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뭐 제가 논문을 들여다보니까 특히 뭐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정책에 대해서 쓴 논문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고 네. 과거에 뭐 그 레리 서머스라고 하는 지도교수하고 쓴 논문이 지금 많이 유명한데 네네. 네. 근데 거기 내용도 보면은 토빈 Q에 대해서 이 토빈 Q가 뭐냐면은 네, 주식의 네, 네. 명목 네. 주식 가격하고 시가하고의 네, 네. 비율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네. 저는 그래서 한은의 금융 업무에 관해서는 뭐 크게 그 깊이 있게 저는 하신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통화정책 전문가라고 보기는 조금 네, 저는 그렇단 얘기네요. 그거는 아닐 거다. 일반 거시경제학자 예.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통화정책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통화정책을 다뤄야 되는 한국은행 총재 임명한 뭔가 배경이 있을까요? 내정한 배경이 있을까요? 현 정부에서 임명을 한 거니까 내정을 한 거니까. 사실은 표면적으로 지금 뭐 현 정권과 그리고 이제 차기 정권 간의 인사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정도로 해서 네. 하는 총재와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 공석인 두 명의 인사권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정치권의 관심은 하는 총재보다는 감사위원 두 명이겠죠. 여기는 사실은 뭐 정확하게 이제 하는에서 이제 총재가 네. 돼서 이제 이슈가 네. 될 만한 거는 어떤 정치색을 띠고 있느냐? 또 아니면은 관료 전통 관료 출신이었느냐 그리고 어느 정권에서 더 많은 이제 이 공직에서의 어떤 네. 자리를 차지했느냐 점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2000 그 ABD 아시아 개발 수석 이코노미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IMF 아태 국장 갈 때까지는 이제
나쁘지 않았어요, 평가도. 예.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의 평가도 학생들이 수강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예. 했을 예. 정도로 이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통 관료 출신으로서의 이제 평가는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행정고시 출범해서 처음부터 뭐 기재부든 아니면 이제 금융위를 한 이제 정석적인 이제 절차를 밟은 관료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청문회 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쟁은 없을 수 있다. 다만 이제 해외에서의 그런 이제 고위 관료에 대한 경험이 과연 얼마나 이제 정책에 녹여낼 거냐. 이게 과연 하늘을 이끌기 적절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부총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양한 대외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외교부라든가 뭐 이런 쪽이었다면 굉장히 좀 이 보는 사람들 하여금 그동안의 어떤 누적된 경험을 충분히 여기다 녹여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적했던 것처럼 뭐 거시경제가 아닌 하늘의 전통적인 이제 운영,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어떤 수장으로서의 것은 아직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이분이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계셨던 기간이 우리나라 금융위기 들어가기 직전 2008년도 초서부터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2009년도 중반까지예요. 그 김중수 총재에 있을 때. 네, 한은에는 김중수 총재가 있을 때였고, 그다음에 기재부에는 그 강만수 장관이 있었을 때였고, 그다음에 금융위원장은 정광호 씨가 있을 때거든요. 요 때가 우리나라 금융 위기를 경험하는 그 저간에 금융 정책과 통화 정책과 그다음에 키코 사태의 그 발생이 되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때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분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포지션을 가졌고 그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분이 금융위기를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가 저는 가늠이 될 거라고 봐서 청문회에서는 그분이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있었을 당시에 공식 활동과 어떤 그런 입장을 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입니다. 아마 이제 인사청문회 거쳐서 이제 취임을 하면 저희가 아마 이 새 한국은행 총재와 관련된 얘기를 아마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때쯤 돼 이제 더 정확하게 어떤 과거의 어떤 행적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얘기를 더 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진짜 전망이고 예상이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이제 이창용 내정자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장님한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귀국길에서 했던 얘기가 이제 미국의 금리정책 정상, 오미크론 확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뭐 이런 뭐 3대 하방 리스크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뭐 이런 걸 뭐 현재로서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이 새 내정자의 어떤 행보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금리라는 건 이제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제 기존은 큰 흐름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매파라니 아니면 비둘기표라니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고 경기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 학자로서 한 얘기와 그리고 통화 정책을 담당한 수장으로서의 발언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킴 좀 일러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재열 총재가 마지막으로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지금 이번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크고 오래 갈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되면 훗날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IMF에서 최근 발간했던 그런 이제 이 국내 상황과 관련한 그 보고서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 정책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고 또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중국의 경기 둔화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사실 물가냐 아니면 경기 둔화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모두가 다 노력을 합니다. 전 세계가 또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과거와는 달리 미국도 굉장히 이제 중앙은행장의 어떤 독립성이 훼손이 되고 있어요. 파웰 지명자가 재선임되면서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라라고 하니까 입장이 번복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창용 이제 이 후임자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한국은행장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정치 휘둘리지 마라. 역사에 한국은행이 정치 휘둘려서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한 말씀 해주시죠. 그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서 우리가 수압을 구차하게 미국, 일본에 구할 때 공식 외환 보유고가 2천억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천억이 사실상 현금이 있었으면 전혀 우리가 위기가 발생 안 할 건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그랬고요. 네네. IMF 때 외환 보유고가 200억 달러가 넘었는데 까보니까 현금이 30억 달러밖에 없어서 깨졌어요. 네.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가 4,600억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대부분이 지금 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으로서는 얼마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청문회 한다고 하면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2008년도에 우리 외환 보유고가 2천억이 훨씬 넘었는데 그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수합을 했다. 이 사실 당시에 그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이었는가,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외환 보유고가 4,600억 달러고 자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급히 가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한국은행 총재가 되시면 특별히 저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 그걸 꼭 지적하고 싶어요. 청문회 준비하는 사람들이 교수님이랑 우리 소장님 말씀 아마 유념해서 하시면은 좋은 그런 질의거리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주열 총재 평가, 그다음에 새 이창용이 국장의 내정자에 대한 전망 두 가지를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교수님, 네. 그다음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